나의 정치 오늘 코멘트는 2024년 3월 18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손발이 뒤틀리고 고대 질병 미국서 재유행 해가지고 이 동물의 접촉 때문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 우리에게 이미 잊혀진 빈대에 이런 그 우리가 또 홍역 같은 거 빈대나 홍역 같은 건 지금 옛날 일이죠. 이런 거 빈대가 물리거나 뭐 홍역으로 뭐 걸렸다는 것은 요즘 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미개한 나라에서도 이런 건 없죠. 지금은. 그런데 심지어 나병까지 성경에서 언급되던 고대 질병들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그래요. 나병이. 한센병이죠. 성경에서 나병은 하늘에서 주는 그런 저주스러운 질병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런 질병이 갑작스럽게 이 미국 플로리다 주 그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플로리다에서. 근데 발생 원인으로 포유류 아들마딜로라는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나병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의 주이면서도 그리고 또 저 아르마딜로라고 뭐 견감류 뭐 그런데 이걸 고기로 육식을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운다든가 아니면 또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들에서 이 나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도 한정돼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르마딜로라는 애완을 키우거나 자기가 육식을 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그런 데서 그 이제 나병은 주로 공기로 전염되고 뭐 코도 뭐 귀도 막 손가락도 잘라지고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이런 흉측한 병이죠. 나병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고대 질병으로 박테리아가 몸에 침투해서 손과 발이 기형이 되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하는 그런 증세를 보이는 병인데 또는 호흡기나 비말을 통해서 장기간 대면할 경우에 전염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나병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이 미국에서 플로리다를 중심으로서 발병된다니까 또 이게 요즘 지구촌은 너무 막 모든 교류가 빠르다 보니까 금방 한 지역에서 발병된 것이 전 지구촌으로 다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코로나도 그랬죠. 어떤 질병이 전염되면 그것이 빠른 속도로 교통수단이 좋아지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그냥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유행되고 또 그것으로 많은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그 일단은 플로리다 지역에서 주로 중심으로 발병이 되고 있고 아르마딜로라는 그런 애완동물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병 걸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 그 박테리아가 몸에 침투해서 이렇게 질병이 옮는다 하니까 가능하면은 그 대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그 세상이 멸망할 시기가 다가오면 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런 끔찍한 질병이 다시 대두된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염려스럽군요.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2024년 3월 18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손발이 뒤틀리고 고대 질병인 미국서 재유행하는데 이 동물 접촉 때문이라는 기사를 보고 몇 마디 코멘트 했습니다.